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감의 길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리의 길입니다. 이제 상경의 마지막 길입니다. 예, 상경의 마지막 길에서 군자가 리를 확립함으로써 그 얘기는 이 공동체의 그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 세상에 그 예와 의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정당한 규범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군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세상이 그 예와 의리가 자리 잡은 하경의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리를 확립하는 순간 상경이 끝나고 하경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경의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리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확립한다. 이 규범이 자리 잡지 못한 곳에 규범을 확립한다. 이게 보안관이 없고 법도 없는 그 서부 시대에 그 법질서를 세운다.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리의 길도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집니다. 군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리를 확립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태극기에 건곤감 리가 들어있죠. 리가 두개 겹친 모양이 이제 그 대성교의 리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길입니다. 먼저 리의 그 한자와 괘상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 부분이죠. 두 부분. 이 앞부분이 뭐냐면 새를 잡는 그물입니다. 요 모양으로는 이게 뭐 그물이냐 하는데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이 장대가 좀더 원래는 길겠죠? 이렇게. 긴 장대 위에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로 새를 잡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새 잡는 그물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루가 짧아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요 옆에는 새 추자죠. 그래서 리는 뭐냐 하면 새 그물에 새가 걸린 모습이 리입니다. 새 그물에 새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는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푸드덕푸드덕 도망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물은 새를 놔주지 않으려고 새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붙잡아두려는 그물과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는 새가 푸드덕거림이 공존하는 모습, 아주 팽팽하게 그 균형을 이룬 모습이 리입니다, 리. 그래서 이 한자는 이제 그 상형 문자니까 그 모양을 따왔지요. 이거를 괘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왜이 같은 모양이냐? 제가 여기 그려볼까요? 이게 왜 같은 모양이냐? 상상이 되시나요? 뭐냐면 가운데는 음이죠. 좌우로 양이 있습니다. 이 음은 특성이 응축합니다. 응축. 자꾸 이렇게 응축하려고 하죠. 이 좌우에 있는 양은 특징이 뭐냐 하면 외부로 발산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생각해도 되죠. 남자는 자꾸 밖으로 돌려고 하죠. 여자들은 중심을 잡고 딱 집을 지키려고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기운은 자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양기운이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팽팽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룬 모습. 그게 이겁니다. 이 달아나려는 새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물, 팽팽한 균형을 이룬 모습. 그래서 이게 리괘인 것입니다. 이게 왜 리괘냐? 이 상이 같기 때문에 이게 리괘. 괘 이름이 바로 리죠.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리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 30번째 리괘가 도대 리의 길이 대체 어떤 길이냐? 리는 뭐냐면 제가 써놨는데 개인이나 공동체가 걸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규범, 그게 리입니다. 규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규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규범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규범에 의지하고, 예, 내가 규범을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킬 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이
그게 별로 상상이 안 되시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를 몰 때 오른쪽으로 몰죠? 그럼 마주오는 차 역시 오른쪽으로 몰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제가 오른쪽으로 모는데 마주오는 차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마주오는 차가 왼쪽으로 가면 서로 부딪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규범을 지키면 상대방도 지킬 거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공동체의 규범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규범이 바로 리입니다. 리. 리가 말한 그러니까 새가 이제 우리 사람이고 규범이 바로 공동체의 그물. 공동체의 그물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그물. 예. 그래서 이제 리가 바로 이 어떤 그 공동체의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고 30번째 리괴가 바로 그 공동체의 규범을 확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의 길, 그 초구 1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 양이 오니 길을 밟아 나가는 상이다. 착오가 있더라도 경건하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뭐냐면 여기서 이게 리죠, 리. 리는 주역의 열 번째 괴입니다. 네. 열 번째 괴, 뭐냐면 리의 길은 뭐였냐면 그 사회 초년생이 자기 책임 의식을 갖고 나한테 맡겨진 일이 무엇이라는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이 당당하게 길을 걸어 나가는 모습 그게 리였습니다. 여기 리도 같은 모습입니다. 예. 처음에 양이 왔을 때 리 밟을 리죠. 길을 밟아 나가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열 번째 리괴의 길을 간다 요거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게 군자가 자기한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길을 가는 리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길을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착오가 있더라도 뭔가 좀 이 일이 좀 실수할 수 있죠. 착오가 있더라도 경건하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예, 경건하다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 실천해 나가다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2단계 음이 두 번째 오니 황리를 이루니 비로소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황 이제 황 황은 이제 그 앞서 주역 그 곤괴에서도 나왔었죠. 황 노란색인데 그거는 토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 모두가 상징이기 때문에 노란색이라는 거는 토의 색깔이고 토의 특징은 가운데 위치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불편부당한 것이죠. 어느 한쪽에 왼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이 정확히 가운데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주변 사람들을 중재해 주는 게 토의 소임이고 황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군자가 지금 규범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 앞서 감괴와 이게 대대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냐면 뭔가 부당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부당한 시련이 닥쳤는데 감의 길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의 길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련이 부당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거부하고 이참에 그러면 이 사회에 규범을 확립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부당하다. 이참에 이 사회의 규범을 군자가 확립하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단계에는 그 군자가 규범을 세울 때 이 공평무사한 규범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황입니다. 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이쪽 사람한테만 유리하고 이쪽에 불리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공평무사한 그런 규범을 세우니 비로소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그 노력 끝에 2단계만의 규범을 딱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죠? 다만 이게 성공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로 문제가 되는데 일단 2단계만의 규범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사회에 규범이 없어서 모두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군자가 처음에 규범을 세우면 환영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단계만에 규범을 세우는 데 성공하고 기란 결과가 나옵니다. 예, 다만 이게 이어지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단계 보시죠. 3단계. 양이 세 번째 오니 해가 기울 때의 광명의 상이다. 하지만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니 나이든 늙은이가 탄식하는 상이어서 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금 여기 3단계죠? 3단계. 이게 리죠? 리. 리의 괴상은 말씀드렸죠. 요 가운데 게 규범입니다. 규범. 1단계에 이 양효, 양효는 뭔가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고 그 행동을 가운데 있는 음효가 붙들어주는 게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3단계의 양이 왔다는 거는 뭔가 규범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 벌어질 때 2단계의 규범이 그걸 못하게 그건 규범에 어긋난다 하고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규범이죠. 뭔가 이게 뭔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규범에 안 맞는다. 우리가 이런 규범을 새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럼 규범에 안 맞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해가 기울 때의 광명의 상이다. 이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범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니까 불편하죠. 네. 규범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규범이 생겨서 그거 하지 마라 하니까 불편하지요. 그래서 일단 2단계 때는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규범이 없던 무법천지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규범을 딱 세우니까 모든 사람이 환영했죠. 쌍수를 들어 잘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그 규범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또 불편하거든요. 없을 때 마음대로 했는데 못하네. 불편하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가 기울 때의 광명의 상이다. 어떤 규범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그 군자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규범을 사람들이 잘 안 지키려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군자를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네. 이 왜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구일지례라고 이 어떤 전통시대의 의식입니다. 의식. 예, 여기 해가 기울 때 해가 기운 여기 일측이죠. 일측. 해가 기운다는 것은 그 일식,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전통시대에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아주 흉한 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이 나서서 이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벌입니다. 의식을 치릅니다.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두드리는 건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양기운을 북돋는 겁니다. 이런 양기운을 북돋는 의식을 치러서 그 일식, 해가 이렇게 먹히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구일지례를 행함으로써 해의 양기운을 북돋는 행사를 합니다. 그게 구일지례라는 것입니다. 구일. 네,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는 그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구일지례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해가 기운다는 건 지금 일식이 벌어지는 그 어떤 양기운의 상징인 군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군자의 양기운을 응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규범이 확립된 거를 뭐 환영하고 박수를 쳤지만 정작 그걸 내가 지켜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자가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군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나이든 늙은이가 탄식하는 상이다. 이제 군자가 힘이 빠진 거죠. 그 군자를 나이든 늙은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응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군자가 이제 힘이 빠져서 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나이든 늙은이가 탄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
위기가 4단계에서 더 심화됩니다. 4단계로 가면 양이 네 번째 오니 돌연 그것이 오고 마는구나. 다 사르는구나. 죽고 버려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번째 길에서 군자가 죽습니다. 뜻밖이죠. 주인공이 죽어요. 이게 주인공이 버려져서 죽습니다. 2단계에 규범을 세울 때는 사실 모두가 아 대단하다 뭐 잘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규범을 지키려고 보니까 불편해서 군자를 사람들이 나몰라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 혼자 그 어떻게든 그 규범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다 사르고 결국 힘이 다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자가 다 사르는구나. 혼자 힘을 다 소진했고 죽고 버려지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뜻밖이죠. 주인공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5단계죠. 5단계. 음이 다섯 번째 오니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다. 결의 부치들이 탄식하니 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군자의 죽음으로써 충격을 받는 것이죠. 결의 부치. 그 군자를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게 군자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군자도 포기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군자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을 다하다가 힘이 소진돼서 죽고 마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따르던 결의 부치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탄식하니 길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6단계입니다. 6단계.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오니 왕이 그로써 출정하여 아름답게 기릴 일이 있으리라. 우두머리는 꺾어버리고 그 무리가 아닌 자들을 얻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그로써 출정한다. 이건 이거죠. 결의 부치들이 이 탄식하니 길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 공동체에 이런 기운이 형성됨으로써 정치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요. 왕이 그러한 그 정치적인 에너지에 기대서 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정. 출정의 정, 이거는 정벌한다 할 때 정자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에너지에 기대서 왕이 출정해서 정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계에서 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런 그 공감의 그런 그 공동체의 결속을 바탕으로 왕이 출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기릴 일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은 이렇게 출정한 왕에 대한 조언이죠. 왕에 대한 조언. 그런 분란을 규범을 어지럽힌 그 우두머리는 꺾고 대신에 그 우두머리는 꺾어버리되 그 무리가 아닌 자들, 그 본심에서 이런 이 우두머리를 따랐던 무리가 아닌 그냥 부안해동했던 사람들은 얻어야 된다. 왕이 얻어야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왕을 위한 조언이죠. 그러면 그 4단계에서 군자가 죽었죠. 그리고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냐면 여기 왕은 두 번째 군자죠. 제2군자죠. 제2군자. 그래서 주역은 군자가 군자의 당대에 뭐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가 그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게 꼭 내 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간절한 바람이 아니고 그건 집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집착을 주역이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역은 군자 당대에 뭐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2군자, 두 번째 군자가 등장해서 공동체의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민들이 그 한 3000년, 최소 3000년 동안 이거를 관찰한 결과 인간 사회의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은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 의아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이 없는 곳에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것, 아니면 이제 이미 낡은 규범이 되어버려서 이 용도 폐기되어야 될 규범이 있는 곳에 그거를 밀어내고 새로운 규범을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먼저 규범을 세우는 군자가 있고, 일단은 세웠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지만 나중에는 좀 염증을 내서 안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 군자가 등장해서 두 번째 군자에 의해서, 두 번째 시도에 의해서 규범이 비로소 세워지더라. 새로운 규범이 들어설 수 있더라. 그게 점인들의 관찰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 점인들이 볼 때 점을 치면서 인간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봤더니 새로운 규범이 세워질 때는 항상 이렇게 두 번에 걸쳐 2단계로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리괴가 리괴가 두 개가 중첩된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리괴죠. 태극기에는 리괴죠. 왜 두 개가 중첩되느냐? 규범을 세울 때는 단번에 안 되고 두 번째에 비로소 성공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런 것도 괴상이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리괴의 괴사, 예, 이 여섯 효사를 종합한 괴사를 보시겠습니다. 리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보셨죠? 쉽지 않죠?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정하면 형통할 수 있다. 결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정하지 못하면, 뭐 어렵다고 아유 어려워 안 되나 보다 하고 이 금방 내려놔 버리면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정해야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정해야 한다. 예, 정하다는 것이 주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예.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예,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예, 뭐냐면 이거는 아까 예, 여기 황리가 있었죠. 황리. 예. 황리가 이제 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곤괴의 그 5단계의 황상이 나옵니다. 황상이 나올 때 괴사의 그 빈마의 정함을 가져야 이롭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건 좀 설명이 복잡하네요. 그 결국 이 곤괴에 비추어 볼 때 이 황 그 이 공평무사한 그 토의 덕을 완성하려면 그 빈마나 빈우, 빈의 도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라 그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예, 암소, 빈우가 이제 암소인데 뭐냐면 황소걸음이라는 거 있죠? 황소걸음, 우보천리, 황소걸음으로 이 또는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황소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가지요. 그럼 우보천리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암소를 기르면 길하리라 라는 말에 녹아 있습니다. 리의 길을 확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보천리의 자세로 끈질기게 나아가는 그 황소의 뚝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황소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암소기 때문에. 예, 암소의 그 뚝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의 규범을 확립하는 그 리의 길, 쉽지 않은 길이죠. 두 번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명의 군자의 연속되는 노력이 필요해 쌓여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상경의 세상이 끝을 맺습니다. 그 군자의 노력에 의해서 리가 확립됨으로써 상경의 세상이 끝을 맺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하경의 세상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